15번 보세요. 음을 할인했습니다. 처음 손익을 얼마고 묻죠. 이것도 우리 음 문제잖아. 음 할인 문제. 그러면은 이렇게 음 발행일과 요게 만기일입니다. 예, 요거는 음 할인한 날이죠. 그죠? 10월 1일에 음을 할인했습니다. 발행한 날은 7월 1일이고 만기는 12월 말일이죠. 그죠? 그럼 이 기간이 6개월이네. 6개월짜리 음이다. 그죠? 그런데 지금 10월 1일에 우리가 할인했습니다. 그러면은 7, 8, 9, 3개월 가지고 있다가 예, 10, 11, 12, 3개월 은행 줘야 되죠. 그죠? 그럼 요게 받을 돈 실수금 계산하겠습니다. 보세요. 요거. 네, 6개월 이제 계산합니다. 액면 얼마죠? 50만 원이다. 곱하기. 은행 이자율은 8%죠? 곱하기. 10분의 6이죠. 2만 원. 요런 거는, 요런, 2, 요런 4 되잖아. 4, 5, 20, 2만 원. 이렇게. 뭐 계산기를 하셔도 되고. 요걸 더해야 되죠. 그죠? 52만 원. 52만 원에 곱하기. 은행 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10%죠. 0.1 곱하기 3개월 10분의 3. 13,000원. 여기 4가 4분의 1인가 4. 만원 나오죠. 빼고 나면 이게 뭐죠? 실수금. 50만 7천 원.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바로 이렇게 다 하지 마시고 이제 그 문제 보면서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되죠. 그죠? 자, 저는 이제 다 해드릴게요. 보세요. 먼저 50만 원짜리를 요래 받았으니까 50만 7천 원 더 많이 받았다. 그죠? 7천 원만 이익 봤네. 그죠? 단기 손익이고. 요거 비교해 봅니다. 2만원과 13,000원. 요거는 6개월이고 3개월이죠. 요거 하면 얼마? 만원이죠. 요걸 요래 줬잖아. 만원, 우리가 기존이 만원인데 13,000원 줬으니까 3,000원 더 줬죠. 손실. 지금 묻는 게 뭡니까? 처분 손익 묻잖아. 요게 답이잖아. 그죠? 3,000원 손실이다. 1번 정답. 16번. 현금 및 현금자산 얼마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통화, 이거는 현금. 탕의 차원 부채니까 제외. 수입인지도 제외. 양도소 예금정서입니다. 3개월, 요 현금 들어야 되겠네. 그죠? 3개월짜리니까. 만기가 2개월 남은 예금이지만은 1년 만기짜리니까 1년 전에 예금했다. 이 말이네. 아니죠. 제외. 당좌개설 보증금도 2년 이상이니까 제외됩니다. 그럼 이거밖에 없네. 얼마? 7만 원입니다. 예, 정답. 다음 17번. 17번 문제 주식이 나왔잖아. 그죠? 그 주식은 이렇게 복잡하게 예, 이게 복잡하게 나왔잖아요. 상당히 복잡습니다. 문제가.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 원리만 이렇게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풀수 있습니다. 예.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이렇게. 상당히 어렵게 막 여러 가지 물으면 막 헷갈리죠. 그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중심을 딱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죠? 자, 일단은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무슨 문제인지 한번 보세요. 주식 A와 B를 각각 취득했고, 주식 A와 B를 취득했는데, 이걸 500원과 600원 주고 샀다. 그죠? 이렇게. 샀는데, 그 1년 말에 시가가 500원짜리가 550원 됐고, 그 다음에 2년도 또 시가다. 그죠? 요 시가가 480원 됐고, 또 2003년도에 이제 팔았네. 처분. 이게 얼마에? 520원에 팔았죠. 알겠죠? 예, 그러면은 B 주식은 600원에 샀다가 예, 이게 580원 되었다가 그죠? 또 630원 되었다가 그리고 610원에 팔았다.
아시겠죠, 그죠? 예. A는 단기 손익 금융 자산이다. 요거는. B는 기타 포괄이다. 그죠? 이렇게 분리했다. 이때 설명으로 옳은 거 묻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잘못하면 헷갈립니다. 그죠? 자, 우선 이제 우리가 답을 찾기 전에 보세요. 단기 손익 이건 얼마죠? 플러스 50. 요렇게 됐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얼마? 예, 70이죠. 여기 플러스 40이죠. 이렇게. 요거는 평가 이익, 평가 손실, 요거는 처분 이익이다. 그죠? 이거 단기 손익 끝났잖아요. 그런데 기타도 보세요. 그러면 요 기타는 여기 얼마죠? 마이너스 20, 플러스 50이죠. 마이너스 20이죠. 그래, 기타는 뭐 해야 되죠? 그렇죠. 상계 되잖아. 그죠? 요거 상계하면 얼마? 여기 있어. 플러스 30. 그죠? 요거 요래 하니까 플러스 10. 아시죠? 요거 상계하면 요거 상계하는 거 플러스 10이잖아. 요게 기타입니다. 이건 없습니다.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자, 요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묻는 거 1번. 2001년도에 당 2001년도 이거잖아. 1년도의 단기 순이익은 예, 30원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30원 증가한 게 아니고 단기 순이익은 이거 50원 증가했네. 50원이잖아. 1번 그죠? 50원 증가. 2번 1년도의 기타 포괄 순이익은 50원 증가. 기타 요건 20원 감소했네. 1년도에 틀렸고. 3번 2년도 말에, 2년도 왔습니다. 요거죠. 2년도, 요거, 그죠? 2년도 말에, 기타 포괄 손익 평가 이익은 30, 맞네. 요거 묻네, 요거. 그죠? 정답, 예. 2년도 단기 순익은 10원 증가한다, 이래 70원 감소했죠. 3년도의 처분 이익은, 요게, 그러면 처분 이익은 20원이다. 예, 3년도에는 20원 아니고, 요게 40원이네, 그죠? 40원이고 10원 하면 다 하면 얼마? 50원이네, 50원. 예. 알겠죠? 그죠? 예. 그래서 3번만 정답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뭐, 한번 보세요. 이런. 그런데 우리가 기본만 알면 풀 수 있잖아. 그죠? 예. 일단 기본은 단기 손익은 상계 안 한다. 기타 포괄 손익은 뭐 하고 상계한다. 하는 걸 다 아시면 돼. 알겠죠? 이거는 단기 손익이고, 그죠?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은 뭐라 했죠? 자본이라 그랬잖아. 그죠? 자본. 예, 자본. 알겠죠? 자본. 요거는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다. 그죠? 예, 두 가지. 요렇게. 쉬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죠. 이런 문제, 뭐, 더 이상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이 정도 풀 수 있으면은, 뭐, 다른 문제 이제 풀 수 있겠죠. 그죠? 예. 다음 18번. 유동 자산으로 불리지 않는 거 물었습니다. 1번.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영업주기는 보다 1년 보통, 1년 잡습니다. 영업주기라 하는 거는 물건 사왔다가 팔고 그 대금 회수하는 그 전체 기간을 우리가 영업주기라 하죠. 그죠?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보호기간 후에 12개월 이내에 실현된다. 맞죠? 그죠? 그 다음 12개월 미만. 예. 그리고 정상 영업주기 및 보호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소멸 의도가 없는 자산, 있는 자산 해야 되지. 없는 자산 아니죠. 다음 19번 매출 채권의 손상 차손 인식과 관련하여 충당금이 있다. 그죠? 다음 같다. 지금 묻는 말. 대손상이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보세요. 대손은 확정돼 버렸네. 그죠? 20만 확정됐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장부에 대손 지금 그게 충당금이 얼마가 있습니까? 10만이죠. 그죠? 20만 원 대손 됐으니까
여기서 10만 원 빼고 나머지는 뭐죠? 손상 차손. 이해 좀 되겠네요. 그죠? 20만 원. 이해가죠? 예. 이해되죠? 그죠? 예. 두 번째, 그 중간 문제 없습니다. 2월에 제거된 매수 신고 중에 8만 원을 8월에 회수했다. 단기 걸 단기 회수하면은 취소하잖아, 취소. 그죠? 지금 요거 중에서 8만 원 회수했답니다. 이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건 한 가지만 아세요. 본사면은 현금하고 나서 요게 지금 8만 원 회수했잖아. 돈, 얼마가 돈 떼있으니까? 20만 했었죠, 그죠? 8만 했었으니까, 반반 요리 처리했으니까, 반반 줄여주면 돼요, 이렇게. 4만 원, 이렇게. 대손, 삼각비, 3만 이렇게. 반반 줄여, 이렇게. 요걸 취소하는 거니까. 단기 거니까, 올해 거니까, 올해 거. 예. 작년 거라면은 대손 충당하면 되죠, 그죠? 손실 충당금 또는 대손 충당하면 되는데, 예. 다음, 이번엔, 세 번째. 매출 채권 330만 원에 3%를 충당금 설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99,000원이죠, 그죠? 99,000원. 그 99,000원을 대손 충당하다, 그죠? 예, 99,0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99,000원이잖아. 3% 하면 99,000원. 지금 장부 충당금 얼마 있을까요? 장부에? 지금 원래 얼마 있었죠? 10만 있었잖아, 그죠? 20만 있었죠? 20, 맞습니까? 아, 10만 있었네. 10만 있었다가 10만 없어지고, 다시 얼마 생겼으면 4만 생겼죠. 그죠? 다시 보세요. 10만 원 있었잖아. 그죠? 이따가 여기 없어지고, 새로 4만 생겼잖아. 이번에 9만 5천 원 하니까 4만 원 빼고 나면 얼마 하면 되죠? 5만 5천 원 하면 되죠. 그죠? 대손 삼각비 5만 9천 원. 5만 9천 원입니다. 대손 충당금 5만 9천 원.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묻는 말. 지금 문제가 크게 보면은 대손 삼각비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예, 자 보세요. 여기 있잖아. 요 대손 요 이거 대손 삼각비인데 왜 이러나? 대손 삼각비죠, 그죠? 예. 요거 대손 삼각비, 대손 삼각비, 대손 삼각비 여기 있잖아요. 세개 있죠. 요거는 더하고 요거 빼야 되잖아. 그죠? 15만 9천 원, 요거 빼니까 11만 9천 원이죠. 정답 11만 9천 원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다음, 20번. 자금 담당 직원이 잠적했다. 이래 됐는데, 이 사람이, 지금, 횡령한 금액이 얼마고 묻고 있습니다. 그죠? 총괴적 원장의 당해자는 138만 원이고, 거래는 장부 170만 원이다. 지금 우리 장부, 회사 장부는 148만 원이고, 은행 잔액 증명서는 170만 원입니다. 그 차이가 얼마 생겼죠? 예, 20만 차이 생겼네, 그죠? 예, 그런데 그 박스에 보니까 그 사이에 거래가 지금 누락된 게 있었죠. 입금한 3만 원이 예금 잔액 증명서에는 반영 안 됐다 그랬으니까 은행에 더해줘야 되겠죠. 보라스. 대안이 발행한 수표 10만 원 인출 안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만 원 해줘야죠. 그죠? 거래처가 은행에 직접 입금한 5만 원이 회사에 통해 안 됐다. 그럼 회사에 더해줘야 되죠. 그럼 이제 조정후 잔액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얼마죠? 153만 원 나왔네. 같아집니까? 보세요. 이거 얼마죠? 요게 지금 173만 원이다. 163만 원이죠. 이게 같아야 되는데 틀리잖아. 얼마가? 10만 원 차이 났죠. 요 10만 원만큼이 부족하다 이겁니다. 10만 원. 아시겠죠? 예. 정답 10만 원입니다. 21번. 문장 읽어보세요. 딱 보니까 뭡니까? 지분법, 그죠? 그 지분법 나왔다 하면은, 지분법은, 지분법.
취득 원가에다가 이익이 발생했다. 단기 순이익 어떻게 하고 내 지분만큼, 내 퍼센트 지분만큼 플러스하고 배당을 받으면 요것만큼 뺀다 그랬죠. 그죠? 요거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되지. 자, 보세요. 그러면은 2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 그 나는 30%를 200만 원에 취득했다. 이게 내 지분이 30%입니다. 그럼 이익이 생기면은 더하고 배당은 빼마 되죠. 이렇게. 응? 자, 그럼 80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 그랬으니까 80만 원의 내목은 80만 원 중에 30%니까 24만 원 되겠죠. 배당은 60만 원입니다. 그죠? 60만 원에서 내목은 얼마? 30%잖아. 그죠? 36이 18, 18만 원. 그러면은 지금 장부가액 얼마고 묻잖아요. 이거. 더하고 빼마 되네. 그죠? 얼마? 206만 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206만 원이 답이 됩니다. 예. 자, 하나 더 보세요. 22번 문제. 22번입니다. 사채를 18만 원에 취득했다. 취득한 사채는 단기간 내에 매각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수수료가 4천 원입니다. 예. 그리고 만 원을 현금 수취했고 공여 시범을 8천 원이다. 당기수 미치느냐 물었죠. 그죠? 예. 그 여기서는 지금 사채를 내가 18만 원 주고 취득했는데 단기 목적입니다. 단기. 그럼 거기에 발생한 수수료는 비용 떨어야 되죠. 그죠? 그럼 수수료 4천 원 비용 처리해야 되잖아. 그죠? 비용이 4천 원 생겼고 또 만 원을 현금으로 수취했다 그랬습니다. 이자 만 원 받았네. 그죠? 요거는 빼야 되죠. 마이너스 비용 뺄 거고 이자는 더해야 되죠. 그죠? 더할 거 얼마? 만 원. 만 원 더하고 그리고 자 18만 원짜리가 연말에 18만 8천 원 되었으니까 8천 원만큼 뭐가 생겼 평가 이익이 생겼죠. 이익만큼 수익이 생겼네. 그죠? 8천 원. 요거는 빼야 됩니다.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얼마가 늘어났죠? 18,000원, 14,000원 늘어났네. 그죠? 14,000원. 알겠죠? 14,000원이 증가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4번 정답. 자, 이번에 23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딱 보니 뭡니까?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예, 은행계정 조정표. 어떻습니까? 뭐 풀만합니까? 어렵습니까?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은 쉬울 거고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좀 어렵고 그렇죠, 그죠? 예. 이제 요건 이제 우리 단원의 문제 풀이는 단원 들어가기 전에 꼭 예습을 하세요. 예, 다음 시간부터 꼭 예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공부를 좀 해오세요. 기본서를 보시든 문제를 한번 찍지 한번 풀어보시든 알겠죠? 예습을 좀 해오셔가지고 그래야 그 각 단원의 문제를 접할 때 낯설지가 않죠. 그죠? 예, 자꾸 풀어보던 문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또 안 보시면 또 문제 이해를 또 못 하시니까 23번 우리 회사 11,800원이네요. 은행은 12,800원입니다. 은행 측에 미기입된 예금 한번 찾아봐라 이거네요. 약간 문제를 약간 응용했죠. 은행 측에 미기입했다는 은행 측에 기입하는 건 빼야 되죠. 은행 측에 미기입된 예금이는 뭐 더할 게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얼마 있다 이 말이죠. 은행 측에 미기입된 예금이니까. 그렇죠? 요거 한번 구해봐라. 그러면은 첫 번째 거래처에서 송금한 1,500원이 은행에 입금 처리되었으나 어느 통지를 못 받아 우리 회사가 은행에 입금되었다고 좀 회사도 플러스 해줘야죠. 은행이 부과한 수수료 200원이 아직 회사 장부에 미정이다. 요거는 수수료는 빼야 되니까 우리 회사에서 마이너스. 발행한 수표 중에서 1,100원이 은행에서 인출 안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마이너스.
거래처로부터 받아 예입한 수표 600원이 부도가 되었으나, 부도되었습니다. 부도. 오늘 통지 못 받아서 그랬네, 그죠? 은행은 뺏겼죠, 그죠? 우리도 빼야죠. 마이너스 600원. 나머지 잔액은 모두 요게 들어갔다. 요거 되죠. 알겠죠? 예. 그럼 구할 수 있겠죠? 얼마죠? 12,500원. 그죠? 예. 맞네, 그죠? 여기 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요거 지금 11,700이니까 800원 나오겠네. 맞네. 800원. 예, 맞습니다. 그죠? 800원 정답. 아셨죠? 다음 24번 문제.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24번 문제는 요거네. 요거. 그죠? 예. 오늘 이제 골고루 나오죠, 그죠? 문제가. 24번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마찬가지. 요거는 발행한 날. 만기일이고, 요거는 을 우리가 할인한 날이다, 그죠? 여기 실수군요, 이렇게. 문제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삼각형 딱 걸어놓으세요. 역삼각형입니다, 그죠? 예, 액면 10만 원짜리. 7월 1일 날 음을, 그죠? 12% 할인했다. 할인했네. 만기는 10월 말일입니다. 발행일은 5월 1일이네, 그죠? 그럼 이거는 몇 개월짜리입니까? 6개월짜리네. 6개월. 6개월짜리 겁니다. 7월 1일 날 할인했으니까, 발행은 5월 1일이고 7일 날 할인했으니까 두달 가지고 있다가 할인했네, 그죠? 두달 후에 넉 달치 은행이 줘야죠. 내가 두달 가지고 있던 거는 이제 은행이 줄 필요 없잖아, 그죠? 4개월, 나머지 4개월씩 은행이 줘야 된다. 미리 돈 받았으니까. 자, 계산합니다. 네, 6개월분 계산해 볼게요. 보세요. 액면 10만 원입니다.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죠? 예. 9%네, 그죠? 0.09. 곱하기 6이다,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예. 4,500원 받아야죠. 이렇게 10만 4,500원에다가 은행 이자는 12%입니다. 0.1. 요거는 4개월이네. 이렇게. 네? 얼마죠? 4,180원. 이런 거 자꾸 요령을 익히세요. 이거는 약분되잖아, 그죠? 4할 것만 되죠. 4. 4에는 4, 4, 16. 4, 4, 16. 맞습니다. 빼면은, 여기 이제 8월동이잖아. 그렇죠? 예, 얼마가 되죠? 4,320원 나오네. 이렇게 실수금 10만 320원이다. 그럼 우리가 이것은 항상 두 가지 더 한다, 그죠? 이렇게. 처분 손익 그리고 당기 손익이다, 그죠? 이렇게. 자, 당기선부터 해볼까요? 액면 10만짜리죠, 그죠? 요게 요리되었습니다. 요리 받았잖아. 더 많이 받았네, 320원. 그죠? 뭐, 처분손 요거잖아. 요걸 요리되었잖아, 그죠? 예, 요렇게. 그런데, 6개월이고 4개월이니까 요거 중에서 얼마? 6분의 3을 해야 되죠. 예, 3,000원 되겠네. 3,000원. 예, 3,000원 나옵니다. 예. 그럼, 요거 줬으니까, 3,000원 기준인데, 이거 줬으니까, 많이 줬잖아, 그죠? 얼마 더 줬죠? 1,180원 더 줬다. 1,180원 더 줬다. 처분은 항상 손실이 나옵니다. 거의 막 99%입니다. 얘는 뭔 물수입니까? 요 문제, 처분은 문제, 요거 문제. 그죠? 1,180원. 네,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 25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보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
현금 및 현금 자산 얼마고 묻습니다. 현금 및 현금 자산. 예, 한번 볼게요. 당좌 예금은 현금 맞죠? 당좌 개설 보증금은 이건 보증금이니까 그죠? 제외. 배당금 통지부 이것도 현금으로 처리합니다. 수입인지는 아니죠. 제외. 임차보증금 아니죠. 제외. 우편안정서 현금입니다. 참여서 아니죠. 타이머 수표 현금. 예, 이거 다 안 해, 그죠? 이거 다 하면 되겠네. 얼마죠? 1430원 하니까 1970원. 맞습니까? 1970원. 맞네, 그죠? 예. 15번. 다음에 네. 뭐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